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 유튜버 짱구 테디라고 하고요. 짱하! 짱하! 짱하 흰둥이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에 대한 애매한 기준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딱 정해주는 남자.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따단! 하체 두꺼우면 어떤 바지 입어야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아! 허벅지에 살이 많은데 와이드핏 데님을 입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어도 됩니다. 결말만 말하자면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인 슬림핏, 테이퍼드 핏을 입으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 테이퍼드 핏이 요즘에 좀 이렇게 바지에 여유 있는 핏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드 핏을 많이 입는데 조금 말이 테이퍼드지 거의 진짜 슬림핏이랑 동일하거든? 허벅지 살짝 여유 있다는 거 빼고 그런 슬림핏이랑 거의 동일해서 허벅지 입고 뚱뚱한 분들이 슬림핏을 입으나 테이퍼드 핏을 입으나 어차피 허벅지가 끼고 핏이 안 이쁘고 바지가 망가지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제가 허벅지가 많고 뚱뚱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와이드핏 슬랙스, 와이드핏의 슬랙스나 데님, 그리고 레귤러핏의 슬랙스나 데님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말이 레귤러 핏이지 허벅지 두꺼운 분들, 뚱뚱한 분들 입으면은 슬림 핏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말르신 분들이 슬림 핏으로 입었을 때 떨어지는 핏 있잖아요. 그런 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좀 두께가 있는 분들은 슬림핏 테이퍼드 핏 찾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저는 레귤러 핏으로 입으시면 아마 슬림핏처럼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 핏을 입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와이드 핏이 왜 와이드 핏입니까? 여유 있는 실루엣, 여유 있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편안하게 떨어지는 걸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와이드 핏을 입었는데 그게 허벅지가 낀다 그러면은 안 맞는 바지. 그런 거는 과감하게 반품을 하시고 조금 와이드 핏은 입었을 때 조금 허벅지가 널널해서 여유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런 느낌. 다 허벅지가 두껍고 다리가 짧으면 레귤러 핏 입어요. 허벅지가 두껍고 다리가 짧으면은 레귤러 핏 입으면 됩니다. 요렇게 와이드 핏을 입으면은 좀 한 요정도 어딨죠? 어디야? 한 요정도는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 와이드핏 입으면? 그래서 한 요정도 여유있는 느낌으로 와이드핏 입으면 괜찮고 딱 맞으면 그건 와이드핏이 아니니까 그냥 반품을 하고 레귤러핏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허벅지 두꺼운 분들한테는 슬림핏, 테이퍼드핏보다는 레귤러핏이 좀 더 본인이 입었을 때 예쁠 수가 있다. 도움이 됐으면